우리 집에 이제 여기 살러 오신 분이 방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싫답니다. 그래서 싹 다 비웠습니다. 예. 제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하동에 들어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농사만 혼자 짓다가 또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재도 사고 뭐또 사람들이 살다 가기도 하고 하면서 놓고 가는 흔적들이 많아요. 근데 그때그때 그걸 다 내가 버리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 여기 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끌어안고 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짐이 많으니까 제가 번잡하고 내가 밖에 할 짐도 많은데 안할 것까지 많으니까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내 스스로 정리도 할수 없고. 그래서 이제 아주 정리를 참 평생을 미니멀하게 아주 간소하게 사신 그 우리 신선생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 그러시는데 방에 이쪽에 원두막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원두막에 또 짐들이 99%가 다 빠져나오고 딱 이불만 남겨놓고 다 버리시더라고요. 자, 거기까지는 됐어요. 근데 이제 제 부엌에 이제 부엌하고 이제 창고랑 뭐큰 방, 작은 방, 다른 분들이 살다간 방들이 있는데, 이제 우리 지금까지 내가 여기 13년간 어쨌든 뭐 농기계니 뭐니 뭐또 농사로 필요한 모든 잡다구리한 것들이 다 있는데, 그때는 다 필요해서 샀어요. 자,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?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? 아,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그 보자 고철이라든가요 종이류는요 따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 비닐 같은 거 해가지고 우선 이제 이렇게 분리를 쫙 하는 겁니다. 예, 분리하고. 예.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거를 이 중에서 봐가지고요 이제 필요한 거를 딱 빼놓고 뭐 나머지는 과감하게 있지 않습니까? 자 하는데 뭐이90% 완전히 버리고요 이제 10%만 이제 남겨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90%를 버리고 10%를 남겨놓으신답니다. 예.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일 뿐인데요. 위에 보면 좀더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95%가 될 수도 있고요. 아, 95%가 될 수도 예, 있어요. 아니면 거의 뭐 99%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99%가 있으면 부엌에서 뭐가 남아야 될까요? 뭐 가스레인지, 뭐 냄비 이런 거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쓸만한 거 그거 한두 개. 뭐요 정도 수준이니까 입니다. 정말 뭐 나머지는요, 꽤 과감하게요.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예.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다 버려도 됩니까? 아, 이제 여기 오시면요,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는 간단한 차 한잔 하고요, 뭐 과일 있는 거 있잖아요, 이렇게 대접하고 없으면. 사실은 절집안이 미니멀 라이프가 사실 더 하기 어렵거든요. 왜냐면 절집안에 워낙 사람들이 대중들이 출입을 하고 또 법당에서도 뭐 사물들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. 경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갖고 필요한 거 이제 공량 들어와서 이것도 사람들한테 전해달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10수년간 했는데 여기가 기도하고 뭐 경보가는 그런 인연 자리는 아니더라고. 확실하게 여기는 본성을 볼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답을 얻었고요. 또 이제 와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우리 신선생님도 그런 걸 확신을 했으니까 부처님의 그런 본존의 부처님 본불 그런 그거 외에는 싹 깨끗하게 정리해서 명상홀로에 명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딱 마음만 볼수 있는 명상홀로 이제 탈바꿈을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. 어떻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변모할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. 어쨌든 조금씩 변화해서 진짜 간소하고 간략하고 홀가분하게 그렇게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될수 있겠습니까? 예. 부탁합니다.